2월 9일입니다. 오늘 저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말이죠. 제목이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청와대 완장 찬 사람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농락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제목입니다. 노무현 청와대 완장 찬 이들이 장악하고 농락하는 나라. 이런 제하의 글인데, 이 글을 딱 보니까, 이 제목 딱 보니까, 어떻게 제목이 그렇게 감동스럽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이 제목이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두번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도 두번 읽을 정도가 아니고 20번 읽을 정도로 이 상당히 가슴이 닿았습니다. 노무현 청와대 완장을 찬 이들이 장악하고 농락하는 나라. 노무현 때 완장 찼던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장악하고 농락하는 나라. 이렇게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뭐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그 사설의 그 내용을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한번 더 한번 들어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법무부 장관 됐죠.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황희. 60만 원으로 하루 한달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 권칠승. 전해철, 박범계, 황희. 뭐, 이런 사람들. 권칠승. 이름도 성도 몰랐던 사람. 전해철 씨는 저는 좀 알았지만, 박범계도 몰랐고, 황희도 몰랐고, 권칠승도 더더욱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쫙 나오는데, 박범계는 하도 설쳐대니까 제가 좀 알았고, 정치권에서 하도 그냥 야당한테 공격 잘하고, 뭐 이러고 하니까, 그건 이제 좀 이름을 좀 알았고, 전해철은 좀 점잖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전해철, 뭐 삼철이 있다고 들었죠. 뭐 무슨 철이, 뭐 무슨 철. 양정철, 뭐 이호철, 뭐 자, 이 사설자에 가면 말이죠. 쫙 처음에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병가를 내고, 여러분 병가 내고 한거 아시죠? 이 병가 내고 국회 본회의에 빠지고 난 다음에 가족하고 스페인 여행 갔다는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몇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병가 내고, 뭐, 어디, 뭐, 이렇게 빠지는 게몇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복합 국회 본회의에 빠지고 난 다음에, 가족들하고 함께 스페인, 뭐, 어디, 뭐, 갔다 왔다. 왜 하필이면 그러죠? 본회의는 하고 가든지, 아니면은, 몰래 가든지, 몰래 안 가는 이유가 있겠었겠죠. 여권을 갖다가 공적으로 갈 때는 관용 여권을 쓰게 돼 있는데, 관용 여권을 쓰고 가서, 관용 여권 가면 좀 특혜가 있습니다. 그냥. 이뭐 아주 스페셜 이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관용 여권으로 가면서 일 없이 가족들하고 여행을 간 사실이 들통이 난 거죠. 또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세금으로 봉급받는 국민 대표란 사람이 어떻게 뭐 이런 짓 합니까? 딸은 한해 4,200만 원 드는 외국인 학교 보내면서, 가족 한달 생활비로는 60만 원 썼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뭐 굳이 뭐 60만 원 썼다는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아니,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어째 장관을 합니까? 어째 머리가 나쁜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자기 생활 생활비로 60만 원 썼다면 고지를 안 들을 테니까 그래도 적어도 뭐한 150만 원 썼다. 이런 정도 하면 안 됩니까? 근데 60만 원 썼다고 지가 그래 놓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 재산을 2억 원이나 늘리는 놀라운 능력도 갖췄습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장관까지 하겠다는 것.
황 후보자 이런 황당한 행적이 국세청 자료, 국회 공개 자료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장관으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이건 청와대가 인사검증 아예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거죠. 뭐냐? 이거는 형식적으로, 야, 거쳐, 거쳐, 거쳐. 창피를 당하건 말건 그냥 합니다. 자, 보십시오. 보통 진짜 이렇게 할 만한 분들은요, 장관 청문회에서 털리는 게 싫어서, 아이, 싫어. 하고 사양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털려도 장관 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와야죠. 그러면 거기 나와서 죄송하게 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하고 얘기하고, 또, 막, 국세청에서 60만 원 생활비라고 이렇게 뭐 그냥 제출하고, 뭐 만약에 어디다 그렇게 제출했으면 사실 60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뭐 그냥 쌀 사고 뭐 어쩌는 데는 한 60만 원 들어가지만 다른 생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150만 원, 뭐한 200만 원 들어갑니다. 뭐 한다든가. 뭘 이렇게까지 하면서 장관하려고. 이황 후보자는 노무현 청와대라는 경력이 있는데, 노무현 청와대 출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족수석, 수석하고 비서실장 지내면서 인연 맺은 사람들입니다. 문 대통령이 낙점한 이들은 어떤 흠결이 나와도 인명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의미 없다. 이렇게 이, 저, 사설은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법 시스템이 아니라 패거리 문화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패거리 문화 아시죠? 이 사설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특히 임명된 박범계를 향해서, 또 권칠승 중소기업부 장관들도 향해서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라고 딱못 박았습니다. 나는 박범계가 노무현 출신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문 대통령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박 장관은 자신과 아내의 재산을 공직자 신고해서 상습적으로 누락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까지 돼 있는 지금 현재 상태라는데도 임명했다는 겁니다. 외고 폐지를 주장하던 또권 장관은 뒤따른 외고 입학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외고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 또 딸이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딸이 가겠는데 어떡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 오히려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청문회에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애비가 그 외고 폐지 주장했는데 그래도 네 가야 되겠냐 하고 내가 계속 말을 했는데 딸이 가겠다고 해서 그냥 내가 애비가 죽어줬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 한마디를 더 붙이지 그랬어요. 머리를 좀 쓰시지 그래. 그 머리도 안 쓰고 그래요. 이런 당당한 태도, 딸이 가겠다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적개심이 든다 이 얘기예요. 그런 당당한 태도는 뭐냐? 내가 노무현 청와대 출신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까불어? 나는 장관 될, 이러고 저러고 장관 되게끔 돼 있어, 알았어?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현재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13%, 13명, 13명, 72%가 되죠, 퍼센티지로 하면. 13명, 13명이 노무현 정부 또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랍니다. 이야, 대단하죠. 기재부, 산업부, 여가부, 행안부 장관 등 노무현 청와대 다 출신이란 거예요. 청와대도 국민 소통, 민정, 일자리, 경제, 수석 등 전부 노무현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노무현 청와대 출신 30명. 육박. 각종 공공기관에 이사, 감사, 사장, 쫙쫙쫙쫙 포진돼 있고, 공직 자격이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이들은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 청와대 출신이란 완장 하나 딱 차고 청와대하고 정부, 국회, 각종 공기업 요직을 맡고 있고 나라를 지금 농락하는 수준이다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농락하는 수준이다라고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장관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딱 적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농락하는 수준이라고까지 얘기한다 할 정도 같으면 이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예? 공직에 자격이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이들은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라는 완장 하나를 차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 각종 공기업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농락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딱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설자 이 사설이 너무 리얼하고 너무 분통 터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실을 쫙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자기 사람을 안 치곤 합니다. 최소한의 자격을.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는 최소한 자격 있는 사람들, 자격 갖춘 사람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아닌 사람들도 전부 뭐 캠프에 없었건, 옛날 노무현 시대에 없었건, 뭐 있었건 없었건 간에 가서 유능하고 평이 좋은 사람들 찾아가지고, 제가 아는 뭐형 동생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법무부 장관 해달라고 몇번 요청이 왔는데도 사양하고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누굽니까? 저 누구 황교안 장관이 됐지만은 법무장관 먼저 황교안 전에 요청이 온 사람들 안 사람 뭐제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간곡히 거절했습니다. 왜냐? 그분 덕목이 아주 좋으신 분이거든.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아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관 뭐좀 하라고. 또 어느 정권에서는 뭐 하라고. 저도 과거에 어느 정권에서 뭘 맡아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말이죠. 왜? 뭐 저는 시간이 없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산다라는 자기 그것 때문에 했지만 결국 말이죠. 사람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나가서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오늘 이렇게 사설자가 멋진 사설이 나오는 겁니다. 노무현 청와대 완장찬 이들이 장악하고 농락하는 나라 이런 제목의 글이 나오는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 마찬가지죠. 기본 검증은 다 거쳤습니다. 거치고 그리고 통과되고 안 되면 나안 하고. 그런데 문 정권 인사는 그런 기본마저도 던져버렸다고 여기 사설자는 딱 아주 한마디 딱 꼬집었습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28건이나 된다라고 딱 써놨습니다. 28건 이제 넘었겠죠.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합친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도 선거에서 매번 이기니 눈치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예. 눈치 코치 볼 필요 없어. 내 맘대로 해. 통과 통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새벽에 태양. 가장 그 새벽이 춥습니다. 지금 추운 시절입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의 태양,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활력 있는 그리고 국가 안보가 튼튼한 한미동맹이 굳건히 서는 그런 나라, 곧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태양의 온기를 받으면서 곧 떠오르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